자, 이제 189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2분의 1의 x승에 정사각형을 원점에서 x축의 방향으로 계속 그려나갈 때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? 일단 이게 치수함수니까 y절편의 값이 1이라는 거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점의 좌표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이 될거 아니야. 자, 그러면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또 구할 수가 있는데, 여긴 여기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죠. 그러면은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2분의 1만큼 앞에 있는 이 x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. 얘는 1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2분의 3이 될거 아니야. 그러면은 요 점의 y좌표를 또 찾을 수 있죠.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넣은 값이니까 ui의 y좌표는 2분의 1의 2분의 3승이 되겠네. 그럼 세 번째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얘니까 얘의 지금 y좌표가 한 변의 길이가 될거 아니야. 이 아이의 넓이는 2분의 1의 2분의 3승에 두번 곱하게 되니까 제곱을 하면 되겠죠. 그럼 약분해서 2분의 1의 전체 3승이 되니까 넓이는 8분의 1이 되는 거죠. 다시 해보세요.